1장 33절에서 35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지금 욥이 자기의 어떤 결백? 감, 자기의 깨끗함, 죄가 없는, 무죄한, 또 의를 행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분명하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악행을 숨긴다거나 감추었다거나 말 못할 뭐 핑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는 일이고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모르지만, 다 해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욥은 분명하게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삶이었다라는 것. 비록 그가 지금 알 수 없는 고통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가진 크리스찬의 의는 욥과 다른 의라는 것. 우리가 가진 의라는 것은 칭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 욥은 자기 행동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아셨고 의를 인정해 주신 것이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이 욥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칭해줬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문제다.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 되어졌다 자부하면서, 실상은 그 삶에서 전혀 의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깨끗함, 아니 인간의 그 가치, 인간의 도덕으로 비교해서도 정말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 불의하다, 죄가 많다, 법을 따져서도 그러한 더러움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나는 감사하고 나의 삶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 나도 그러한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인쳐주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욥처럼 의로운 삶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를 씻어주시며 의롭다 칭해주신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의로움까지, 욥의 그 이 의로움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질 않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의로움의
뭐 내가 그런 의로운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주님, 정말 내 삶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혀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바라는 것은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죄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의를 실천하며 의를 경험하며 내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 맺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